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성한입니다. 혹시 이태백, 88만원 세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20대의 태반이 직업이 없고 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이 88만원인 비정규직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도 청년 실업이 더욱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만큼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20, 3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정당 모두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과연 19대 국회가 청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년 문제의 그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여야 초선 의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785-2400번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권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전하재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네.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겠죠, 지금. 예. 사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 25년 이상 공부하고 정말 시간 없이 공부해서 결국 그 결과가 일자리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좌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한테도 가장 현안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기차게 활동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정호 의원께서는 과연 무엇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한테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이거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죠. 이게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미래를 이제 발전시켜야 될 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지 않고 그럼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거를 많이 공약을 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실현을 해야 되겠죠. 예. 강원희 의원께서는 무엇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실제로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대학 등록금 이게 같이 아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은 최근 10년간 서로 사립대와 공립대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올리기 작전을 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현재 OECD에서 2에 가까운 그런 높은 등록금을 지금 내고 있는 부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대학교 등록금을 말씀해 주셨고 김광기 의원께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시죠? 예. 과연 무엇이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이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를 뭐 88만 원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3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IMF 세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현재 3만 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그 등록금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네 분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청년 실업 문제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방청객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담 가을입니다. 졸업반이라서 그런지 취업 얘기를